7대2로 이 조산의 선수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27살의 오기노 유시, 23살의 조산의 신장에서는 3cm 위에 있는 조산의 선수고요.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 파이팅! 블루코너 신장 177cm 20전 8승 11패 1무 1KO 나고야 GSB 소속 오기노 유시! 자, 나고야 GSB에서 또 다른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을지 오기노 유시입니다. 파이팅! 레드코너 신장 180cm 16전 15승 1패 진해 정의회관 소속 마운틴 조산해! 단 한 번의 패배밖에 없습니다. 마운틴 조 조산해 선수입니다. 자, 오늘 이 경기가 바로 맥스FC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승리를 진행됩니다.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기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타이틀 공석의 주인공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11체급의 모든 챔피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현존하는 국내의 MMA 입식을 통틀어서 각 체급의 챔피언이 있는 곳은 오로지 이제 맥스FC밖에 없기 때문에 격투기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타이틀이 지금 유일한 공석인 타이틀이죠. 바로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고요. 오늘 이 벨트의 주인공이 정해지겠습니다. 맥스FC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을 가리는 오늘의 코맨 이벤트 경기 오기노 유시와 조산해의 맞대결 이제 1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라운드 1 붉은색 트렁크의 조산해 그리고 푸른색 트렁크의 오기노 유시입니다. 조산해 선수가 지난번에 권기섭 선수와의 그 워낙에 명승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모든 선수들도 그래서 7대2로 아마 조산해 선수의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기노 유시 선수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그때 자, 지금은 로우블로가 나왔고요. 지금은 쉴 수 있을 때 이제 많이 쉬어줘야 되겠죠. 예. 지금 시작 초반이고 좀 신경전도 있을 거예요. 저 정도는 선수들 참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 부분이 좀 단단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경을 그쪽에 쓰면서 경기를 치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예. 쉴 수 있을 때 좀 편하게 쉬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경기를 재개해야겠습니다. 사실 사우스포와 오소독스의 맞대결에서는 이런 로우블로 굉장히 네.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일본에서 온 나고야 GSB 소속 오기노 유시고요. 앞서 사토슈토의 기를 받아서 이 선수도 타이틀을 따낼지 궁금해집니다. 네, 트렌트 거드햄하고는 오기노 유시가 이제 그때는 뭐 상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스타일 자체도 조산해 선수와 전혀 다른 선수고요. 오늘은 뭐 7대2로 조금 불리함이 있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그킥 조산해. 자, 들어가 봤던 오기노 선수고요. 다시 브레이크 선언. 인사이드 레그킥 그리고 바디킥 브레이크 선언. 자, 펀치 주고받습니다. 자, 펀치 들어갔고요. 오기노 바디킥. 저 로키 계속해서 쳐줘야 돼요. 예.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칫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쳐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쳐주면서 데미지를 한 번에 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거든요. 4, 5라운드가 되면 분명히 누적이 되잖아요. 네네. 조산해 선수는 앞에서 이제 권기섭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그 맷집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
조산해. 아, 여기는 시 잠깐 기다렸거든요. 예. 헤드킥 막아줍니다. 다시 한번 킥 피해주고요. 아, 킥 타이밍을 먼저 읽는다면 조산해 선수가 주먹 공격을 빠르게 펼칠 수가 있거든요. 예. 카운터 조심해야 되겠고요. 오기노 씨 아디에는 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라운드 스타트. 아, 데미지. 자, 데미지 있어요. 오기노 씨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자, 막바지에 공격을 네. 성공시켰던 조산의 선수였습니다. 아, 데미지를 입고 나서 그 큰 데미지를 처음 받은 거거든요. 1라운드가 시작되고 나서 예. 그래서 뒷걸음을 치다가 조산의 선수가 바로 들어갔죠. 또 자, 들어갔어요. 바로 이 조산의 선수의 주특기가 플라잉 니킥인데 오늘 얼마나 터질지. 정의회가 진해 정의회관의 김상재 선수 지금 세컨으로 들어와 있는 김상재 선수도 이제 뭐 플라잉 니킥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세컨에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아, 저쪽에 체육관 선수들은 플라잉 니킥을 굉장히 다 잘 써요. 그에 비해서 오기노 유시는 주특기가 오른발 미들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라운드부터 오른발 킥을 쉬지 않고 기회 될 때마다 차주고 있죠. 예, 이제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미들킥. 프라킥. 오호. 이게 이제 넘기는 게 다리를 거서 넘기면은 이제 반칙이거든요. 예. 원투 레프트 킥. 그렇죠. 미들킥 킥 캐치 잡아주고요. 조산해 헤드킥. 이게 이제 허리까지 꺾어서 하는 것은 이제 반칙이기 때문에 심판이 조만간에 이제 한 번 더 나온다면 주의를 주겠네요. 네. 지금은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으려고 주의를 주고 있진 않아요. 헤드킥. 자, 좁은 거리. 인사이드 레그킥 조산해. 한 번 더 점프를 뜰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니킥 높게 올라갔고요. 밀쳐냈습니다. 자, 어퍼 짧게 들어갔습니다. 조산해. 그리고 프런트킥. 킥을 높게 높게 뻗어주고 있는 조산해고요.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다시 오소독스로 바꿔줬습니다. 조산해. 아, 지금 조산해 선수를 어떻게 하면 이제 편하게 이제 상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또 본인이 스탠스를 자주 바꿔주고 다양한 공격들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도 어떤 공격을 펼쳐야 될까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먹의 빈도, 킥의 빈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또 데미지를 한 차례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눅이 들겠죠. 헤드킥 피해줬습니다. 아, 허리도 뭐 잡아놓고 때려도 조선의 선수 워낙 눈이 좋기 때문에요. 라운드 성격을 알고서 이제 프론트킥 들어오는 것도 금방 이제 또 방어 자세가 나왔고요. 자, 미들킥 살짝 세쳤고요. 이렇게 2라운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확실히 조산의 선수가 스탠스를 계속 바꿔주면서 이 오기노 유시를 헷갈리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타이밍을 잘 잡고 프런트킥 계속 뻗어줬습니다. 상대에게 거리를 크게 주지도 않았던 조산의 선수였어요. 그렇죠. 공격의 타이밍을 먼저 잡고서 때리는 선수가 지금 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돼야. 자, 주먹이 따라가죠. 넘어지는 선수를 향해서. 자, 그리고 아, 또 좋은 눈으로 예. 상대 공격을 회피해줬던 조산의 선수였습니다. 이게 거리를 잡기가 1라운드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예. 자, 이번 경기도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3분 5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레그킥. 오기노 유시. 원투. 1라운드에 오기노 유시도 로우킥을 많이 사용하면서 네. 이제 축적을 해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었죠. 킥 높게 올라왔고요. 자, 니킥 주고받습니다. 바디샷. 아, 바디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안면 쪽. 오우, 지금은 노프구 지금 링 밖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기노 유시. 다시 클린치 상황. 니킥. 프런트킥. 조산해. 자, 상대 오른쪽 복부인데요. 자, 플랭니. 그 전반전에서 이제 왼쪽 무릎을 맞는 것을 보고 세컨치기에서 집요하게 왼무릎을 하려고 계속 주문을 놓고 있거든요. 네. 자, 조산이 앞으로 나와서 스탠스가 바뀌면 왼무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미들킥. 자, 니킥으로 상대 복부 쪽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조산에. 킥 캐치. 그리고 라이터. 그리고 헤드킥. 원투. 빠져나옵니다. 미들킥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죠. 앞손이 나가고 나야 저렇게 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은 시간 들어왔고요. 아, 프런트 킥 안면 쪽. 스피닝 킥. 바디. 코너 쪽입니다. 조산에 몰아붙입니다. 다시 클린치. 브레이크 선언 됐고요. 이제 3라운드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바디킥. 코너 쪽에 몰렸는데요, 조산에. 아, 두 선수가 지금은 지쳤어요. 네. 양 선수 모두 움직임이 조금 무뎌졌습니다. 스텝 테이블.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탠스를 바꾸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오면서 이제 왼발 무릎 계속해서 사용해주고 있는 조산의 선수. 예. 그리고 킥캐치 이후에 라이트 적중시켰던 조산이었고요. 이제 초대 이 벨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 어떤 선수가 될지 두 개의 라운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1라운드에 비해서는 앞선 3라운드 양 선수 모두 좀 지친 기색이 있었고요.
물 먹다가 네, 사례가 걸렸어요. 네.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네. 쉬는 시간 조금 놓쳤네요. 자, 4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제 두 라운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지금 불사르고 있죠. 자, 펀치 콤비네이션 이후 헤드킥. 자, 오기노 유시 들어옵니다. 아, 링 잘 사용해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로블로가 또다시 나왔네요. 1라운드 초반에도 로블로가 나왔었는데 이번 4라운드 초반 또다시 조산의 선수에게 로블로가 나왔습니다. 저 정도는 뭐 괜찮은데요. 니킥이 내려오다가 좀 스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예. 경기 외적으로 신경 쓰이는 모든 것은 선수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필을 하는 것이고요. 참을 수는 당연히 있어요. 저 정도 데미지로. 하지만 그 신경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프런트킥. 다시 한번 보기노 잡아줍니다. 그리고 떨쳐냈고요. 다시 한번 프런트킥. 그리고 니킥. 헤드킥 조산해. 거리를 두고 있는 양 선수. 키 굉장히 크게 들어갔고요. 네. 원투 뒷손에 닿았습니다. 자, 왼으로 계속해서 유효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조상현 선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왼쪽으로 공격이 잘 들어간다면 왼발 킥, 또 왼손을 바디로 집중을 시킨다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조산현 선수 오늘 왼쪽 무릎으로 지금 좀 재미를 보고 있어요. 네네. 자, 왼손 공격을 좀 왼쪽 바디, 왼손 바디를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 미들킥. 그렇죠. 자, 바디 한번 노려봤는데요. 그렇죠. 바디샷.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주먹을 이제 뻗는 이제 무에타이 선수들이 또이통이라고 해갖고 배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때리거든요. 과거 이제 피터 하츠 선수도 굉장히 잘 썼던 기술이고요. 그런 좀 상대의 바디를 노릴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하겠죠, 조산에. 그렇죠. 지금 왼쪽의 공격에 조금 지금 오기노 유시 선수가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조금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또 괜찮겠죠. 지금 또 신경전이 있네요, 두 선수가. 라운드 10초전. 이제 4라운드도 막바지입니다. 니킥. 워낙에 지난번 경기에서 조산의 선수가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지켜보고 있는 권기섭 선수 아마 화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지난번 4강에서 권기섭을 꺾고 이렇게 올라온 조산인데요. 4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기서 왼손 바디만 들어가도 괜찮은데 오른쪽 킥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지금 왼발도 굉장히 잘 차요, 이 선수가. 예. 그러니까 왼발을 좀 많이 빈도수를 좀 높여주거나 또 왼손 바디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남은 라운드는 한 라운드입니다. 조산해와 오기노 유시. 네. 오기노 유시 선수의 킥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1라운드에서 로우킥 많이 찾았다가 3라운드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다시 이제 그 데미지를 받고 나서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파이널 라운드. 오기노 유시도 지금 데미지가 누적이 돼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 왼쪽 옆구리 붉어졌어요. 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후 헤드킥. 오른발로 컨비네이션을 이어가지 말고 오기노 선수의
이제 단점을 꼽자면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왼발킥, 왼손 공격에 대해서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마지막에는 왼쪽으로 왼쪽 손, 왼쪽 발을 좀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플라잉 들어갔고요. 자, 이번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플라잉 니가 터지고 있습니다. 조산에 다시 한 번. 바디, 다시 한번 바디샷. 그리고 미들킥.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있을 건데. 네. 지금 오기노 유시 선수의 왼쪽 복부 쪽을 보면 옆구리 쪽이죠. 굉장히 붉어졌습니다. 오른손 쪽보다는 이제 왼손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오른쪽에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간이 그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아프죠. 자, 다시 한번 플라잉 니. 지쳤어요. 네. 선수. 양 선수 모두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많이 지쳐 있고요. 코너 쪽 몰아붙이는 오기노 유시. 자, 일단 빠져나와야 할 텐데요. 기회를 잡은 오기노 유시. 자, 지금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예요. 예. 미들킥으로 응수합니다. 많이 지쳤어요, 양 선수. 미들킥 안 맺죠. 그리고 미들킥. 자, 조산해가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맺죠. 퍼치 위가 기는 조산해. 자, 여기서 다운입니다. 지금 선수가 앞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네. 경기를 그렇죠. KO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라운드 막바지 조산해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한승재 부회장님과 강혜성 부회장님 두 분께서 일냈어요. 네. 자, 굉장히 지친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부었던 그렇죠. 조산해 선수였습니다. 이러면은 지켜보고 있는 권기섭 선수 당연히 인정하겠고요. 마지막에 예. 체력이 없나 했더니 그것을 다 짜냈어요. 정말 그 니킥과 미들킥 이후에 펀치 공격으로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판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결국 지금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한 30여 초를 남겨두고 조산해 선수가 KO 승리를 따냈습니다. 조산해 선수 기량이 경기가 끝날 때마다 좋아지고 또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또 진화를 하는 선수네요. 예. 초대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5라운드 2분 13초 펀치 연타에 의한 타월 투척으로 홍코나 조산해 선수의 TKO 승입니다. 자, 이제 맥스FC 모든 체급 챔피언이 확정됐습니다.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 조산해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조산해 선수가 챔피언 된 것도 굉장히 축하를 하고 맥스FC가 이제 국내 단체 전 체급 챔피언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유일한 단체가 됐습니다. 네. 11개의 체급이죠. 네네. 11개의 체급. 지난 맥스FC 18번째 대회에서는 헤비급이 정해졌고 이제 19번째 대회 라이트급 챔피언이 정해지면서 11개 체급 모든 체급의 챔피언이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 맥스FC 19 두 번째 그 방점을 찍은 선수 조산해 선수입니다.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조산해 선수를 만나서 또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조산해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 이영훈 대표님 스승님입니다. 저 이번 타이틀전 나간다고 미트도 잡아주셨는데 미트 잡아주신다고 이제 팔꿈치 부상을 입어가면서까지 아프신다도 계속 잡아주셔서 정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유진 실장님 그리고 김상재 관장님 그리고 우리 선수부 준모 성국이 그리고 우리 막둥이 다빈이까지 훈련에 도와준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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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지금 이제 와 계신 저희 체육관
이제 회원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양호준 원장님 그리고 수환 씨, 대일 씨 그리고 저기 계신 이제 주희 씨, 유진 씨 하고 선미 씨 하고 예, 여러분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예, 아버지, 어머니, 그 형 그리고 사촌 동생, 저희 친구들까지 저기 동생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예,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는 예, 챔피언이 된 만큼 예, 자만하지 않고 예, 더욱더 예, 보강할 건 보강하고 열심히 해서 더 큰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맥스 FC 예, 관계자분들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자,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네, 새롭게 맥스 FC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또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팀 JU 이제 정진우 회장님 및 팀 JU 관장님들 예. 더 나왔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드릴 분들이요. 네, 챔피언을 네, 굉장히 네. 오랫동안 네. 네. 지금까지 조선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자, 정말 메인 이벤트 같은 코메인 이벤트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전이었습니다. 5라운드 조산의 선수의 KO 승리가 확정되면서 이제 새롭게 라이트급 벨트를 거머쥔 조산의 선수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여성 벤텀급 1차 방어전 박성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상대는 핌 아란 삭샤트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